하늘로부터 어떤 부름을 받을 때그 기쁘다라고 표현을 하는 정서가 있는 거죠. 근데 굿이라는 것이 그 공동체 번영을 아까 말씀드렸는데, 굿이라는 거는 집집마다 돌아다니고 혹은 이 영화 속에 나온 추모군처럼 그 타인을 위해서 신한테 빌어주는 행동이거든요. 근데 이 영화가 이제 죽은 덕질과의 관계를 회복해가는 여정이기 때문에 또 그런 의미에서 신이라는 개념을 좀 가져오고 싶었어요. 그래서 명의 이름을 신으로 쓰게 됐고, 신명 난달 때그 신명을 좀 그대로 그냥 명예에 넣자 그래서 신명이라고 쓰게 되었고요. 제가 사실 말하면서 뭔가를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까먹었어요. 죄송해요. 네, 혹시 또 다른 캐릭터 이름과 관련해가지고 더 얘기해 주실 건 없으신가요? 뭐, 무기나 보석. 무기나 보석. 보석 같은 경우는 좀다 그냥 직관적으로 좀 지었는데, 보석 같은 경우는 자기 혐오가 있는 존재여서 계속 손톱을 펴고 자기를 되게 더럽다고 생각한 존재여서, 근데 명희가 그 친구의 걸려있는 문제를 건드리고 그 친구가 변화되잖아요. 넌좀 보석 같은 존재다, 너 빛나는 존재다, 이걸 좀 직관적으로 좀 표현해주고 싶었고, 덕길 같은 경우는 자장가를 불러주는데 명희한테 캐치가 되셨는지 모르겠지만, 이 영화의 마지막 뭐 불탄 나무 앞에서 이 영화의 모든 스코어가 사실 그 자장가 노래를 변주한 곡이었거든요. 그래서 자장가가 조금 중요했는데, 자장가에서 우리 길에서 만나자, 너의 춤을 추어라 이런 말을 해요. 그래서 그 길, 어떤 덕의 길, 덕길이 살아온 길, 이런 것도 좀 직관적으로 하고 싶었는데, 또 그러면서 또 사람 이름 같긴 해야 되잖아요.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냥 다 짓게 되었습니다. 신명. 저 생각났어요. 그리고 신을 개념을 쓴게 말씀드려도 될까요? 그 신에 대한 개념을 제가 신에 따른 춤을 춘다에서부터 계속 썼던 거는 그 트랜스젠더를 부정한다고 해야 될까요? 그러니까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의 가장 핵심적인 논리는 남성 성기의 유무인데, 내가 태어날 때 남성 성기를 가지고 태어날지 안 가지고 태어날지는 결정할 수 없잖아요. 그렇다면 우리가 결정할 수 없다면, 이제 신으로부터 좀 받았다 이렇게 생각한다면, 과연 그 신명을 하늘이 봤을 때, 신이 봤을 때, 과연 남자로 볼까? 근데 저는 아니라고 믿고 싶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신에 대한 개념을 명희한테, 그래서 신으로부터 넌 부름 받았다, 너는 처음부터 부정된 존재가 아니야, 너의 모습 그대로 소중해, 이런 것들을 같이 넣고 싶었어. 그래서 신에 대한 개념을 같이 넣고 싶었습니다. 네,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.